한 2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네.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하루에 뭐 4군데, 5군데를 다녔을 아이고, 텐데, 그랬어요. 예, 에스카게도 그 림프종 혈액암이라는 그 암이 왔고, 좌측에 그 이제 심장 판막증이라는 예, 저거요? 병이 이렇게 사진 병원에서. 동시에 예, 같이 이렇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때는 사실 뭐 죽음의 문턱까지 제가 예, 갔었어요. 예, 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네. 처음에는 암인 줄 모르셨다, 뭐 이런 전 얘기 들었어요. 몰랐었어요. 예, 제가 병원에 갔어도 처음에는 암 진단이 아니었고 그냥 뭐그 가래토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피곤하고 그러면 뭐 예, 림파선에 좀 생기는 이제 혹 같은 게 이제 그래서 가래토시라는 그런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만 듣고 뭐좀 피곤이 덜해지면 나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제2의 검진했을 때 이제 림프종 그 혈액암이라는 사실 좀 치명적인 암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세상이 무너지는 또 그런 그 아픔이 시작이 아, 왜 됐죠.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 게, 그때 혈액암 치료를 앞두고도 심장병이 재발하셨는데, 마취를 안 하시고 아, 이제 수술하셨다고. 심장 판막증이었었는데, 사실 심장에 그 동맥이 3개가 있잖아요. 근데 2개 반이 막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노래를 하러 다닐 때, 자꾸만, 사실 숨을 몰아쉬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몸에서 나타났었어요, 현상들이.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웅크리고 제가 심장을 부둥켜 안고 있었던 적도 자주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몸이 그 상태인지는 몰랐고,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했는지 참 놀랄 정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수술을 사실 저 마취를 안 하고 이제 했다는 것은 사실 제가 림프종 혈액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독한 약물 투여를 하게 되면 쇼크 사이에 어떤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심장을 먼저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암은 지금 다 극복이 된 거고 심장도 괜찮은 거예요? 아, 지금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유리알 같은 인생이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그런데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나 또 이제 신체적으로 조금 피곤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제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뭘 그럼 조심? 뭐 일단은 저 술, 그렇죠. 담배, 예. 또 피곤. 예, 술, 담배, 뭐일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어떤 주위 사람들과의 또 지인 관계가 사실은 스트레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아내분도 상당히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제가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큰 병이 와가지고 사실은 좀 창피했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였지만, 예,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옆에 의자에서 쪽잠을 6개월 동안 자면서 또 지극히 병간호를 이렇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차츰차츰 나아가는 내 모습을 봤을 때또 인생에 어떤 희망이 생겼었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도라지를 캐다가 낭떠러지에서 좀 구르신 일도 있고. 누가? 아내분께서. 그래요? 예, 이제 그 아마 백도라지를 제가 야생 백도라지를 먹으면 심장이나 이런 그 암에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모양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동네분들하고 또 전문 그 산을 타시는 10만의 여러분들하고 이제 산에 갔다가 아마 그뭐 진짜 저에게 좋다 그러니까 그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띄니까 바위틈에 그 올라가지고 그걸 캐다가 한 3m 정도 되는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머리를 뭐한 10대 반을 꿰매고 지금도 이제 좌측에 보리는데 상처가 이렇게 파여 있는 상처가 있어요.